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방인아입니다. 자, 예비 고1 학생들 먼저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기 어떻게 국어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고민을 선생님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번 캐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방황한 이유, 어떤 걸 공부해야 되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자,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맞아요. 다르다라는 인식 때문이죠. 뭐가 다를까? 중학국어와 고등국어가 다르다. 라는 걸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좀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고민이 될 겁니다. 자,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선생님이 조금 정리를 해왔거든요. 일단, 자,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망설일 시간에 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걸 하자? 내비게이션처럼 선생님이 조금 방향을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신 부분인데요. 내신의 기본은 역시나 교과서입니다. 자, 그럼 교과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 교과서를 예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입학할 그 고등학교 있죠. 그 고등학교가 국어 교과서 어떤 출판사를 쓰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출판사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곧장 서점으로 가셔서 서점에서 무엇을 구매해라. 자습서. 해당 그 출판사의 자습서나 아니면 평가 문제집을 반드시 그 중에 하나를 구매해도 되고요. 둘다 구매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매하셔서 미리 예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갈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요, 국어라는 교과목에, 이런 교과서로 총 지금 시중에 11종이 있어요. 즉, 11개의 출판사가 각각 국어 교과서를 다 집필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여러분들의 학교가 선택을 해서 1년 동안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이 11종을 선생님이 모두 다 살펴봤고, 대체적으로 자, 목차를 보고 단원 개수를 정리를 해보면 1단원에서부터 적게는 7단원까지, 최대 많게는 10단원까지 가지고 있는 출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런 것을 구매를 해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된다, 목차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과서 속 목차를 통해서 어떤 영역이 내신 출제자로서 킬러 문항으로, 준킬러 문항으로 출제될지에 대한 그 단원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어떤 단원, 킬러 문제로 주로 출제되는 단원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문법. 우리가 2015 교육과정에서는 흔히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언어 부분, 자, 그리고 문학. 요렇게 크게 이두 가지가 교과서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를 통해서 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시는데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렵게 내느냐, 플러스, 자, 교과서에 실려져 있는, 있지 않은 외부 작품을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 모두 다 공평하게 시험지를 보는 순간, 낯선 작품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한 문법은요, 교과서를 딱 펼쳐보면 어떤 식으로 문법이 구성되어 있느냐. 자, 현대 문법을 가르쳐 주는 교과서 단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고전 문법. 자, 중세 국어가 들어있는 중세 국어를 배우게 되는 단원이 있을 건데요. 그 단원은 바로 11종 교과서에서도 단한 개의 교과서도 빼놓지 않고 무엇을 공부하게 되냐? 여러분들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공부하게 됩니다. 들어는 봤을 거예요. 나란 말씀이 둥기게 나라라고 시작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을 통해서 고전 문법을 공부하게 될 거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학교에 따라서 뭐 소학원에라던가 아니면 용비어천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중세 국어에 대해서 접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아주 어려워해요. 현대 문법도 어렵지만 고전 문법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문법은 워낙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이라 늘 자, 항상 킬러 유형, 킬러 문제로 출제가 되기
있는 대부분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문학도 역시 외부 작품이 연계가 되고 출제가 되게 되면 훨씬 더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부분이어서 특히 자, 목차를 보고 문법과 문학에 실려져 있는 목차의 단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 시, 뭐 현대 시라던가 고전 시가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짧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소설류예요. 소설류. 이 소설류는 자, 교과서에서 현대소설이 수록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고전소설이 수록될 수도 있습니다. 내지는 자, 여러분들 1학년 들어가시면 이제 문학의 갈래라고 해서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그다음에 교술갈래 이렇게 네 가지 갈래로 배우게 될 때 또 극갈래에서 시나리오라던가 아니면 희곡 같은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럼 얘네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일부만 수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일부만 수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일부 수록된 것이 아니라 해당 부분의 전문을 찾아서 미리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또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자, 독서 감상문을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읽은 내용을 꼭 기록을 하세요. 나중에 이 부분이 국어 수행평가로도 실시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기부에도 독서활동으로 기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챙겨놓으면 참 좋을 거다라는 거 꿀팁 알려주고 싶고 그 외의 나머지, 그 외의 단원들은 일반적으로 준킬러 문제로 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의 단원, 뭐 화법이라던가 아니면 작문 단원, 그리고 뭐 매체가 언급되어 있는 단원, 자 그리고 독서 있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자, 비문학 지문들이 실려져 있는 단원들, 그 외의 단원들은 준킬러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학교에 따라서 어떤 학교들이 또 존재할 수 있냐면, 네, 곧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 텐데, 학평을 변형을 시켜서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아니면 자, 부교재로 따로 뭐 EBS 이미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1학년 때부터 그냥 부교재로 사용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학교가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지에 대해서 그 내신 스타일을 미리 파악을 하시고 예습을 하신다면 훨씬 더 내신 대비에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이제 이 수능이라는 부분이 아마 중어국어와는 가장 다른 영역의 부분일 겁니다. 기출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기출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 그 기출이라 함은 자, 수능 기출을 이야기를 하고요. 6월이라던가 아니면 9월 모평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언급되어 있는 이 모의고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모두 다 어디에서 출제를 한다.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들어낸 완벽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고퀄리티의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바로 이렇게 풀어보는 게 매우 부담스러워요. 저는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 안 된 상황이라서 그래도 모의고사를 연습해 보면 어떤 게 좀 더 좋을까요?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은 바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줄임말이 바로 이 학평이 되거든요. 학평은 총 3월, 6월, 9월, 11월 1년에 4번 실시가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많게는 적게는 뭐 두 번, 많게는 세 번 정도 아마 학교에서 보게 될 텐데요. 자, 이러한 3월, 6월, 9월,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기출 문제 있죠. 너무 이 부분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고1에서 기출되어 있는 고1 전용 기출 문제를 시간을 재서 풀어보는 걸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런 수능에서 수능도 영역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여러분들은 바뀐 수능이기 때문에 공통과 선택으로 나눠지게 돼서 공통은 문학과 독서, 흔히 비문학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공통적으로 반드시 봐야 되고 선택을 내가 화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언매를 해야 되느냐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공통되는 부분이라도 아니면 선택으로 나오는 부분이라도 내가 특정 영역이 어떤 부분이 되게 부족할까를 또 체크할 수 있고 미리 내 수능
내용에도 네, 실전 연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면 이걸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앞서 얘기했듯이 내신에서 학평을 변형시켜서 출제하는 학교들도 있을 뿐더러 자, 학교의 시험 스타일이 너무 내신스럽지 않고 굉장히 수능스러운 자 수능형으로 만약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라면 훨씬 더 내신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좀 더 압축해서 진짜 해야 될 알짜배기를 조금 더 추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 어떤 거 해라. 이 세 가지만 그럼 꼭 하고 올라오세요. 첫 번째는 문법 개념.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어차피 내신에서도 문법은 반영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화작이 아닌 언매를 선택하거나 하면 더 유리할 거고 언매를 선택하지 않고 화작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교과서 내신 안에는 문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자, 현대문법과 고전문법만 완벽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와도 여러분들의 1년이 아주 편해질 거예요. 개념 플러스 이것까지 같이 하면 좋겠죠. 해당 기출 문제까지 한번 풀어본다면 네, 금상첨화일 겁니다. 두 번째, 자, 교과서 속 문법 챙겼고 그다음 문학 챙길 때 문학 작품 분석을 반드시 실린 작품 모두는 반드시 한 번씩 읽어보고 분석을 해오되 특히 자, 소설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자, 부분이 아닌 전문을 다 읽어오는 방법. 자, 요 두 가지는 내신과 관련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수능도 놓칠 수 없기에 학평 기출 어떤 것? 자, 고1 전용인 기출 5개년이라 하면 뭐 2020년, 2019년, 2018, 17, 16 이런 식으로 이미 기출되어 있는 문제를 시간을 재서 풀어오는 것. 이때의 기출이란 앞서 얘기한 수능 6월, 9월 모평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많이 부담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학년에 맞추어서 고1과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오는 것 추천해주고 싶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내비게이션 안내했고요. 조금 덜 불안하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좀 해소되길 바라면서 캐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는 본 수업에서 만나도록 해요.